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 측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주제로 104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곽재훈 목사는 교단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교단을 위한 수고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예장총회 개혁 측 104회기 총회 신임 임원으로 총회장의 창대교회 정광식 목사와 부총회장의 서돌교회 현광식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